유언비어를 숙청 한번 갑니까? 유언비어도 이제 숙청 포함되나요? 포함시키고 숙청시켜버려? 안녕하세요. 항상 캠 말할 때마다 전에 게임 집중 안 돼서 안 켠다고 말했었는데 전에 캠을 켜고 하면 제가 캠 켜고 했던 적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때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게임에 집중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실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캠을 안 켜요. 실력이 필요한 게임에서는 특히 더더욱 안 켜요. 예전에 해설 얼마 전에 해설할 때는 해설 끝나고 나서 캠 켜고 한 적 몇 번 있어요. 어이? 스페이스 발견. 아, 손 감이 이상한데, 이거? 손톱 깎아가지고? 겐지? 라임, 디바 반피? 겐지 뒤로 들어왔어요. 라인 개피. 아, 라인 개피였는데. 디바 로펜. 아, 디바 로봇 없어요. 송 하나, 송 하나, 송 하나. 겐지 개피. 가죠. 일단은 아나 개피. 상대 노일러, 상대 노일러. 우리 하나 살려야 돼요. 아, 우리 하나 죽었다. 상대 노일러 들어가죠. 겐지, 겐지 혼자 남았어요. 상대 팀복 꺼놨나? 디바뽕. 메르시 궁 타기 전에 이거 해야겠는데. 메르시 궁 썼어요. 메르시 다운. 디바 로고 새로 뽑았고. 디바 넣고. 아, 힐키 먹으러 가야 돼. 겐지 정면 합류. 이거 밀렸다, 밀렸다. 아니야, 팀보 들어가 있어. 팀보 들어가 있어. 팀보 음성 나 이거 부캠 끈 적이 없는데. 일단은 왜 있다? 응? 꺼놨네요. 겐지 스킬 없어요. 평타 왜 이렇게 못 맞추니? 해봐고 바로 가요. 예, 겐지 없어요. 일신의 덩크 아이. 메이 시프트 빠졌고요. 우리 힐은 많아요. 오른쪽에 겐지. 일단 메르시 상대 노일러, 상대 노일러. 상대 힐러 없고 라인 없고 3명? 상대 3명 남았어요. 오케이, 2명? 겐지 다운.
하나 안 하자고. 내면의 힘을 폭발시켜. 상대 메이뽕. 메이 10부터 빠졌고. 메이 벽 빠졌어요. 루슈 화물 위비인 거 마무리 간다. 아. 나이스. 제 막으면 되겠네요. 잘하시네 저희 팀분들. 여기는 제가 원래 안 봤는데 왜냐면 걸려서 오랜만에 봤는데. 그 호가하는 법 진짜 잘하던데. 네, 그 호그 진짜 개잘함. 호그 라인 디바 오른쪽으로 호그 들어갔어요. 확인. 방금 깨져요. 오른쪽에 호그 들어가 있어요. 아, 호그입니다. 겐지 만차 빠졌고 디바 덧. 디바 로브 빠졌고요. 오케이 디바 다운. 라인 돌진 빠졌고 상대 제니아트 있어요 왼쪽 방에. 확인. 호구 뒤에, 호구 뒤에. 호구 3층. 겐지 반피. 아나 수면치 빠졌고, 아나 다운. 꽉 뒤질 뻔. 아이고. 3층에, 3층에 제냐타. 3층 올라가는 길에 제냐타. 상대 초월 제냐타. 오, 벌써 찼대. 제냐타 좋아. 라인 컷. 오 나이스. 일단 디바 호그. 상대 디바 호그. 간다. 끝났다. 일단은 겐지 다운. 안 될라나? 안 돼. 얘 빼줘 빼줘 빼줘. 맞으면 내가 막아줄게. 앙 호그. 어이 겐지 거점 들어가 있어요. 거점 거점 겐지. 상대 정면으로 들어와요. 겐지 궁 찾겠는데. 이것도 들어갈게요. 너프 라인뽕. 라인뽕 확인. 라인 오른쪽 라인 턱 걸렸어요. 라인 피. 나이스. 겐지 궁. 겐지 반피.
겐지 다운.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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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 없어요. 부스 없어요. 나이스. 한 칸. 어, 제네타 잘 쏴. 오, 스쳐 갔다가 죽을 거야. 끝났다. 그래 빠졌어요. 라이크 룸, 라이크 반피. 겐지 만사 빠졌고. 와. 호우 그래 빠졌어요. 호그 덫. 이거 나 갈 때까지 기다려. 와. 나 오른쪽 오른쪽 하고. 겐지 반사 빠졌고. 상대 망치. 타이어 있어요. 나이스. 상대. 많이 누웠다. 상대 더 감지. 저거 겐지 잡으러 갈게요. 어이 뭐 안 터진 건 안 터졌다 저거. 이게 터지는 소리가 나도 판정이 안 터지는 걸로 들어가가지고 급혐이야. 나이스. 급혐이야. 이거 재밌겠어. 좀 사려볼까요? 상대가 강제로 들어오는 애들이라서 좀 사려도 될 것 같아. 포그 사운드 나왔네? 포그 왼쪽에. 포그 왼쪽 확인. 포그 왼쪽 확인. 겐지 들어와있어요? 겐지. 어? 겐지 안 죽었어. 왕 판정. 어? 왜 안 맞지? 분명히 쉬프트 터졌는데 평타 맞췄죠 여기서? P81 쉬프트 터졌잖아 바로 앞에서. 왜 안 맞아? 판정, 판정 쓰레기야. 안 부셔정. 라인 라인 컷. 예전에는 타이어 부셔지면 폭발 데미지 들어왔어요. 폭발이 됐어요. 부셔지지 않고. 제일 처음에는 타이어 체력이 50이었고 폭발됐었고 그 다음에 버프되고 나서는 150에 폭발됐었는데 100에 폭발 안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게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어요. 솔져 나옴. 자리야. 어 호그 빠졌어요. 겐지 빼고 쏠죠? 엉! 오른쪽에 쏠죠. 오른쪽에 쏠죠. 들어왔어요. 쏠죠. 나이스. 한 날라갔어. 가자, 이거. 가게? 이미 상대는 수고하셨다고 나왔는데? 제네타 탔다. 없으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두 개 다 없애버려가지고 극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타이어를 막 쓰는 타입이라서 저는 각재고 안 쓰거든요. 그냥 막 써요. 각재고 쓰려면 상대가 밀고 오는 타이밍만 쓰면 되는데 저 크리시 타이어가 솔직히 금방금방 차다보니까 억울해요. 10초 몇 쪽짜리야? 억울해요. 10초만 끌어도 정면? 좀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좀 억울해요로 많이 쓰는데 목표 오른쪽! 거점 오른쪽! 목표 뽕? 라인컷. 오, 걱정. 디바 잠, 디바 잠. 어디 가? 일로 와. 디바 똥 하나. 한 발. 안에 저로 공격해. 공격 쳐버려야 되겠는데 그냥 이미 게임 터진 거 같아. 라인 더 걸렸어요. 왕!
너무 앞에 있었다. 솔저 오른쪽 자리야, 솔저 오른쪽이에요. 거점에 자리야, 솔저. 거점 확인. 아래 노방벽. 오 누워서 나선 로켓 안 맞았는데 자리야 광선검. 오 뭐야 제대로 아까 금방 게임 터진 것 같아서 그냥 대충 자리 잡고 했는데 맞는데 야 피가 없어 빡게만 해 근데. 자리야 다운 내면의 힘을 폭발시켜도 디바 뽕 이거 할만해 할만해 그냥 죽었어 그냥 죽었어 안 돼. 거점. 아, 저도 들어갔어. 저도 들어갔어. 어. 지금 메이로 바꾸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저희 팀은 메이 안 바꿔가지고. 이거 신이 한 신이야? 죽어요. 빠졌다. 아, 예, 대충 했는데 아, 상대 수고 지지하길래 아까 2분 남았을 때 그때부터 대충 했는데. 자식들 끝까지 제대로 해야겠구만. 최고의 플레이. 나한테 평타 두 방에 쉬프트 소모했으니까 개이득이었어 이때. 솔직히 이때 저 가만히 있는 거에다가 평타 두 방에 쉬프트 한번 소모했기 때문에 개이득이었어요. 아 진짜 개이득이었어. 저거는 이득이었어. 오, 칼 6번밖에 못 휘두르는데 두 번이나 쓰면 4번밖에 못 휘두르잖아요 이제. 이득이지.